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세 석을 넘어 보수 텃밭을 탈환하겠다는 한국당과 한 석을 넘어 석권하겠다는 민주당. 여야는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숨가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울산에서는 모두 20명이 등록했습니다. 중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이 4명, 남구갑과 동구, 북구가 각각 3명, 남구을에서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던 주자 가운데는 북구에서는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울주군에선 손태호 부산대 강사가 공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조용수 전 중구청장은 공천을 포기했지만 중구가 5파전으로 가장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천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후보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과 기록 등이 있는 후보를 컷오프하고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8명이 공천 신청을 마친 가운데 숨가쁜 공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마친 뒤 9일부터 면접을 진행하고 컷오프를 거쳐 3월 초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천관리위에 정밀검증 요청을 받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갑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